네, 안녕하세요. 제이 패션의 제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랜만에 돌아와봤는데요. 아,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NIFN 옷장의 옷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런 패션 고민 같은 거를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패션 가이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도와줄 이제 어시스턴트 한 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시죠. 와!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이를 이제 열심히 어시스트 하러 온 제이크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룸메이트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서로가 뭐 입을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영광이고 진짜 한번 열심히 어시스트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되게 우연치 않게 오늘 저희도 몇 시간 전까지만 했어도 계획이 없었던 거긴 하지만 네. 딱 촬영 그 시간 네. 촬영을 당일에 어저께까지만 했어도 몰랐는데 선물이 도착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언박싱을 촬영하는 김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김에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와우. 오. 네, 이렇게 아예 뜯어보지도 않은 거고요. 뭐가 들어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뭔가 진짜 궁금해. 뻑뻑해. 오. 와, 뭐야. 뭐야? 뭐야? 아, 똑같은 건데. 진짜 예쁘다. 와. 아, 이건 진지하게 진짜 매일 뭔가 가지고 다닐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야, 진짜 많이 들어. 약간 도시락 가방처럼 생겼다. 넥스트 원. 네. 고. 아미야 퓨마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오, 뭐야? 뭐지? 맞아, 제가 초록색. 좋아하는 색깔. 맞아, 제가 초록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지 진짜 잘 입을 것 같아. 와, 초록색 진짜 좋아한다. 오이. 오, 진짜 예쁜데? 그냥 어디에도 입어도 괜찮은 그런 느낌. 근데 오늘 본격적인 촬영하기 전에 간단히 이렇게 아미 선물을 한번 뜯어봤는데 시작이 좋네요. 네, 이렇게 행복한 스타트로 저희 한번 NIFN 옷장 한번 둘러보러 오케이. 가시죠. Let's go, let's go. 저희가 이렇게 총 6-7벌 정도의 이렇게 옷들 준비하고 이제 신발 및 뭐 가방,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저희가 어딘가에서 입고 나왔던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네, 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한 번씩 입었던 거 맞아요. 방금 받은 신발. 네, 방금 받은 신발. 속에 아직 신발 끈이나 속에 신문지도 그대로 들어있는 신발. 네. 어, 이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근데 이게 진짜 편해서 맞아요. 그리고 많이 신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웃솔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되게 청량하게 나왔어요. 엄청 크고 패션화에도 쓸 수 있게끔 제가 찾으시는 네, 제가 진짜 찾으시는 신발입니다. 이거는 저도 탐나고 있었는데 아, 네. 먼저 사버렸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아, 요거는 좀 그게 특별한 그게 있지 않나요? 다운 촬영 그 네. 자켓 촬영 때 그때 우연히 사복으로 신고 왔는데 네. 뭔가 의상이랑 잘 어울릴 것 맞아요. 같아요. 의상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아 그러면 이거 신고 촬영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뜻깊은 사연이 있는 신발이고요. 이런 거 제가 갖추시죠. 아, 네. 드디어 제이크와의 팀이 나왔는데요. 저희 둘 다 제일 자주 들고 다니는 네. 가방 한 개씩 갖고 왔어요. 되게 편리해요. 들어 맞아요. 저도 딱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을 제일 많이 들고 도시락 가방 같아요. 이게 모티브가 이름이 그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빵이에요. 빵. 크로와상. 네. 되게 닮았네. 이거 특히 브라운 색깔도 있는데 그게 진짜 빵 같아요. 어? 안약이랑 저는 빼놨는데 안약이랑 핸드크림 이게 되게 그런 거거든요. 눈 영양제 플러스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들고 다녀요. 네. 눈의 피로도가 되게 뭐 스케줄을 좌우도 하더라고요. 그 아비오에서 예전에 줬었던 이제 핸드크림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아요. 되게 촬영 같은 거에 손이 되게 부각된 촬영들이 가끔가다 저기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도 약간 이렇게 좀 맞아요. 네. 이런 거 할 때 막 손 크로즈 잡으면 되게 뭔가 까슬까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액세서리는 뭐 자주 하고 다니는 벨트 하나 있고요. 가죽이 아니라 이게 고무거든요. 만져보시면은 타이어 재질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이쪽으로 슬슬 넘어가 보면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옛날 촬영할 때 저희가 입고 촬영했었는데 안에 기모가 진짜 두껍게 들어있어요. 네. 체크셔츠는 또 제가 체크셔츠를 좋아하잖아요. 체크가 꼭 아니어도 셔츠가 좀 편하잖아요. 단추를 풀 수 있으니까 맞아요. 헤매도 안 망가지고 뭔가 맞아요 맞아요 편한 것 같아요. 스케줄 때 이상하게 셔츠를 많이 찾게 돼요. 맞아요. 아 방금 또 받은 이제 막 찾게 네. 기본적으로 그냥 무지티 하나랑요 셔츠나 그리고 이거는 네, 제 이게 되게 요즘 유행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여기 스틸 디테일 하나씩 있는 게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셔츠 재질의 티셔츠 살짝 이렇게 파여가지고 뭔가 블레이저 속에다 입고 다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지는 제일 크게 많아요. 제가 또 빈티지에 좀 한때 그래가지고 이런 디테일까지 너무 빈티지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오, 되게 디테일되게 맞네요. 센스 있는 브랜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같은 네. 거를 각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끝에다가 한 겹을 더 덧대는 이런 바지들의 되게 막 센스 있는 디테일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되게 색깔이 좀 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흔히 뭐 물 빠진 색깔 막 파스텔 톤이라고 많이 하는데 색깔 되게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색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되게 이건 또 다른 재질이에요. 또 다른 내 색깔 이런 다른 색깔 좀 다른 걸 가져왔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재질. 맞아요. 제이가 의외로 이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 바지부터 사는 스타일. 그런 단계가 있어요. 뭔가 상의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막상 하이라든지 신발 같은 걸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향이 되게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 때 바지라든지 신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 하여튼 방금 또 받은 바지입니다. 청바지가 있네. 가장 노멀한 색깔에 가장 노멀한 핏. 스트릿 핏. 오, 제가 좋아하네. 감사합니다. 아우터를 드리네요. 아우터가 제가 셋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둘 다 와이드예요. 바지가 또 포인트예요. 고무줄이에요. 뒤에 이게 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허리 그 길이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펑펑하게 있을 거냐 아니면 등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슬림하게 갈 거냐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또 1화가 있는 아우터예요. 오. 왜냐면 제가 스토리가 다 있어. J패션 이제 1화 때 이제 성훈이랑 같이 했었던 1화 때 그 편집샵에서 촬영이 다 끝나고. 거기서 사왔던 거예요. J패션의 역사가 담겨있는 재킷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J키네요. 아우터죠. 진짜 빈티지. 빈티지. 네. 이런 게 근데 집에 몇 개 있어요. 색깔별로 또. 주머니에 교통카드. 교통카드? 이재형 교통카드가 있고. 교통카드? 립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입어가지고. 아, 지하철 가가지고 이거 돌려 넣으세요. 네. 이거 500원 줘요. 두 개인가? 이건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을 거예요. 제가 되게 자주 입고 다닌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편합니다. 네, 편하고 포인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제가 되게 자주 애용하고 있는 재킷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의 옷장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바로 다음 걸로 가실까요? 네. 그 전에 저희끼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미션지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네. 오! 공개를 해볼까요? 네. 저부터 공개할게요. 용산구의 반항가 한강대로 뒷골목의 전설 신재희. 저 반항 안 하는데. 너그미의 극치. 엔화공대 체크남방 그 선배. 박재희.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입혀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 이쪽으로 갈게요. 네. 그럼 전 이쪽으로 가세요. 뒷골목. 저는 정해졌습니다. 체크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돼요. 바지 좀 아 좀 더 가져올 걸. 바지가 좀 이 맞을지 모르겠다. 오케이 난 어차피 컨셉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입고 오세요. 아하. 잠깐만 신발 줘야지. 신발 이거다. 그거다. 이거다. 그거다. 머드의 끝판왕. 그거다. 아 이거 잘 쓰나 아미 이거 선물해 줘가지고. 야 잘 쓰네. 보고 오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여기다 안경까지 안경. 아니 너도 그 컨셉을 확실히 지금 하고 있어. 야 안경 줘봐. 근데 안경은 이거 좀 아니야 안경. 90년대 사람이 돼버렸어. 90년대 체크 남은 그 선배가 하는 거. 근데 이런 느낌? 간다. 3, 2, 1. 와! 렛츠고! 이거지! 근데 진짜 예뻐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 좋아합니다. 나 안에 것만 좀 그래. 체크의 셔츠라는 그 확실한 그 이제 미션에 그 있어가지고 체크 셔츠를 이제 이용했는데 솔직히 이것만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사실 닫으면 괜찮아요. 닫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그럼 제가 이제 이거 볼게요. 네, 입고 와. 보시죠. 벨트 끼고. 오 역시 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살짝 우리 둘 다 좀 90년대 바지 슛이 예쁜데? 네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실험실 마크.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되게. 근데 바지 슛도 너무 예쁘고 딱 그 느낌 딱 이따 그 이제 크롭 뒷골목 와 저 예쁜데?
이대로 저는 사겠습니다. 아니, 결제하셨어요? 아, 결제요? 네. 근데 진짜 극과 극이다. 너가 이런 스타일 있잖아. 나 너가 너가 이런 스타일이야. 아주 되게 편한데. 진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이거 너무 좋은데. 벨트까지 포인트 그리고 여기 내꺼 살짝씩 보이는 게 또 이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좀 살았었잖아요. 이 너무 대놓고 보이잖아요? 그럼 뺏어가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약간 숨겨놔야 돼. 그러면 이제 연습을 저희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 고민남, 저희 어렵게 섭외한 고민남을 불러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주고 한번 메이크업을 이렇게 체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가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영상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고민남을 네.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볼 예정인데요. 진짜 네. 어려운 추첨을 통해서 뽑았어요. 네, 진짜 엄청나도 많은 엄청난 네. 경쟁률을 뚫고 진짜 거의 한 몇 천대일 진짜로 이제 뚫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거의 빌리프의 오디션. 네, 그 정도 확률로 이제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고민남 바로 모셔볼까요? 네. 오케이. 들어와주세요! 와! 우! 아, 가운데 오시죠?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고민남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이 많은 고민남이라고 고민남 씨. 네. 고민 많이? 고민이 많은 네. 고민남이라고. 아, 고민남 씨. 미남이시네. 그러면 오늘의 고민을 간단히 들어볼까요, 저희가? 저의 고민은 네. 어떻게 옷을 입어야 네.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지. 아, 그런데 그 네. 여자친구도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여자친구. 아, 배우자? 되게 어려운 고민이에요. 되게 어려운 고민이긴 한데 사실 네. 저희도 공감 못해요. 네, 저희도 공감 못하는 결혼할 나이가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이제 제이 패션의 불가능은 없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구독자 추천 그리고 패널 올려주세요. 그 샵 남자가 꼭 봐야 되는 네. 영상. 현직 아이돌이 추천하는 여자친구 생기는 룩. 어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저희가 그 하얀색 셔츠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자친구 사귈 때는 셔츠 이걸 안 입고 결혼할 때 입는 거야, 수트를. 결혼할 때 입잖아요, 수트를. 그러니까 이 셋업을 바지에다가 셔츠 입어.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 그리고 딱 결혼할 때 돼. 그럼 이걸 딱 입는 거야. 아, 그러니까 셔츠랑 바지만 입고 네. 아, 이 사람이 나 결혼하겠다 싶으면은 그래. 그러면 자켓 입고 딱 나온 입고 결혼장을 가는 거야.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야, 잠깐만. 커프. 팔찌. 야, 커플룩. 커플 팔찌 두 개를 한 사람이 끼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아니지, 두 개 한 장 끼고 있다가 하나를 주는 거야. 두 개를 끼고 있다가 하나를 준다. 아, 생각보다 어렵네. 그리고 이 꽃. 오케이. 결혼할 때 이거 틀어야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야. 근데 이걸로 일단 해볼까요? 어때요? 오케이. 해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는 거. 오케이. 일단은 셔츠는 어떤 느낌으로 갈까요? 제이씨. 셔츠요. 나 지금 뭐 옵션이. 플레인 와이. 와이트도 나쁘지 않은데. 네. 어? 와이트. 와이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기본인 느낌. 제가 봤을 때. 이것까지는 괜찮다? 이것까지는 괜찮다. 바지까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일단 이제 처음 만났을 건데. 이거 딱 이제 가면은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하자. 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청바지가 사람의 마음을 돋우는 진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장가를 못 간다? 결혼 못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 야, 이거 큰일 날 말. 어쨌든. 신발 이거? 신발이야. 이거 청바지 이거. 이게 청바지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차피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 수정하는 걸로. 고민남 옷 갈아입겠습니다. 들어오시죠. 1차 변신 저건 없죠. 원시도 입고 오시죠. 되게 이게 느낌이 오묘하네요. 약간 스타일리스트가 된 기분이에요. 스타일리스트 맨날 이거 옷을 입힘을 받다가 오 느낌 있어 진짜. 이분을 개인적으로 나는 사이지만 이런 거 입는 거 처음 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걸 수도 있어. 아 진짜.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의 고민남 넘버원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3, 2, 1. 짜라라라. 와. 우후. 와. 아 진짜.
근데 진짜 와 진짜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마스크만 없으면 완벽합니다. 여자친구 생겼을 때 하나를 주는 거죠. 하나 드리면 돼. 로맨틱 커플 파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느낌이고. 와 근데 진짜 어려 보이세요 지금. 저희랑 동갑 같아요. 좀 지금 몸에 자신감이 없으셔서 그런데 한 손 딱 주머니에 손 주머니에다? 주머니에 너무 뻣뻣하게 지금 너무 뻣뻣하게 진짜 저 딱 넣고 아 진짜 뭔가 네 네 어, 고민나 어 오케이 맞춤된 옷은 어떠신가요? 아 일단 평소에 셔츠나 이런 색상 거의 입지 않는데 아. 저도 너무 새롭고 뭔가 좀 더 깔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어 진짜요? 다행히 좋습니다. 와 제가 듣는 말이죠. 첫인상이 옷이거든요. 그치. 처음으로 말을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걸 그 뒤에부터의 관계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 민남씨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제이패션에 이제 특별 출연을 하셔가지고 스타일을 재탄생을 한번 해보셨는데 성공이신 것 같나요? 아니요. 네. 대성공. 와, 오, 오 밀담. 오, 오 밀담. 오 깜짝이야. 대성공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이 올 수많은 분들께 간단하게 미래 여자친구 그분께 네. 이렇게 잘 준비해봤는데 멋지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이렇게 배우자분 여기 밑에 여기 연락처 띄워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여기다 HYBE 미래 여자친구 저희 축사를 받고 싶으면 당장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파이팅. 그러면 저희 어? J 패션에 또 무한한 이제 가능성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여하는 거거든요. 오! 그 명예훈장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 번씩 다 수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째예요? 먼저 갈게요. 두 번째? 두 번째로 먼저 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제이패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제이패션은 더욱더 많은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들 엔지니어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제 패션 정신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와 인포메이션 그리고 더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로 찾아오려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패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안녕! 안녕!